참 대단하네요. 오, 아이고 오셨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아, 자 일로 오세요.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야 진짜 말 그대로 우주 대스타 오셨네. 네. 아 우주 대스타 오셨어. 자, 아, 교실에서 춤춘 영상 하나로 850만 뷰, 와. 좋아요 114만 개를 달성한 경남 양산의 우주 대스타 우리 김우주 학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인사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춤추는 부황중학교 1학년 김우주라고 합니다. 아, 예. 아. 아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아, SNS에 혼자 춤추는 걸 매일 올려가지고 교실에서 찍은 그 중에 영상이 850만 뷰와 114만 개를 아, 좋아요를 그 기록한 예, 그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850만 뷰라는 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오, 어마어마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네. 예. 아니 그 근데 이게 공교롭게 오늘 그 우리 당일 녹한 날이 학교 수련회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아 그러면 수련회를 가시고 다음에 6월쯤에 좀 다시 한번 모시겠다. 했더니 우주군이 막 울고불고 집에서 난리가 아니야. 아 근데 나는 솔직히 엄마, 중학생인데 이것 때문에 울고불고 그랬어요? 아니야. 아니 그래도 수련회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수련회는 내년에도 있고 네. 그 다음에도 있어요. 네 근데요? 근데 지금 이거 하는 거는 네. 나중 되면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면 지금 친구들은 다 수련회를 간 상태예요? 네 유퀴즈 나간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아 그럼 유퀴즈 나오는 거 몰라요 친구들이? 네. 왜 얘기 안 했어요? 작가님이 얘기하지 말라고. 아이고 참 진짜. 예예. 예. 그래도 뭐 우리끼리니까 친한 친구 한 명 정도한테만. 한 명한테는. 얘기했어요. 네, 얘기했거든요. 뭐래요? 그냥 말 안 하고 있겠대요. 근데 그 말 좀 무거운 친구가 있는데 걔한테 하나를 더 말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두 명 알고 있어요. 아. 내가 보기엔 두 명 알았으면 지금 수련회 다 야! 우주 유퀴즈 나갔는데 지금 거의 다 할걸? 지금 거의 다 할걸? 그 두 명만 알고 있을 거야. 아 진짜요? 아니 그 저기 일단 굉장히 궁금할 텐데 우리 우주군이 과연 어떤 춤을 추길래 이렇게 요게 소위 말해서 터졌는지 네. 예? 자 한번 직접 한번 우주군 여기서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네 좋아요 한번 볼게요. 아 근데 우주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독학이에요. 야 독학. 유튜브 보고 그냥 멋있어가지고. 와. 야 근데 이게 장르가 정확히 뭡니까? 장르가요 드릴이란 그 음악이 있어요 힙합 장르인데 네. 그 춤에. 아 이거 왜?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아니 우주도 사람이야. 아니 저는 낯빛이 좋아서 체력도 좋은 줄 알고. 네. 아니 이게 이게 스털디라는 춤인데 이게 이제 스털디 댄스가 뉴욕에서 시작해서 단단한 체형을 표현하는 춤이래요. 그래서 전 세계 SNS를 통해서 주로 10대들 사이에서 이게 유행을 하는 춤이라고 하네요. 예. 저희 때도 뭐 그런 그러니까 청소년들 사이 유행하는 춤들이 좀 있잖아요. 아 있었죠. 그죠? 형 때는 저는 이제 그 토끼 춤이라고. 아. 예. 예. 예전에 그 이제 스텝을 밟는 아 토끼춤 모르죠? 네. 아 이거 또 보여줘야 되나? 일단. 잘 보세요. 오. 예, 뭐 이런 춤이에요? 잘 추실. 아. 오. 예, 뭐 이런 춤. 아 그렇죠. 이런 춤입니다. 이게 이제 그 청소년기에.
주로 쳤던. 그렇죠, 그렇죠. 저희 네. 때는 이제 코믹 춤이 조금 유행을 많이 해서. 어떤 춤이죠? 이제 파라파라 댄스가 굉장히 조금. 파라파라 댄스. 예, 예. 아 우주 소유진 씨. 아 소유진 씨. 파라파라 댄스. 파라파라 댄스. 파라파라 댄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야, 뭐 이런 느낌에. 요게 이제 우리 그 청소년기에 유행했던 춤인데 우리 그 얘기한 대로 우주군은 지금 스털딕 댄스라는 네. 요게 좀 유행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우주 표정이 지금 이게 뭐야? 똑같은 거예요. 네. 우주가 지금 14살 때 우리들도 14살 때 예, 이런 유행하는 춤이 있었다는 요 DM도 굉장히 많이 온다 그래요. 그죠? 네. 어떤 내용으로 주로 옵니까? 그냥 외모에 관련된 게 많이 와요. 그리고 막 귀여워요. 잘생겼어요. 막 이런 것도 오고. 진짜. 진짜 그런 것만 있어요. 진짜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막 춤 너무 잘 춰요. 막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 집안에서 좀 뭐라고 안 하세요? 네. 한마디도? 네. 뭐 공부해라 우주야. 그런 건 없어요. 알아서 공부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닌가? 제가 학원을 좀 늦게까지 다녀요. 그러면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됩니까 우주군? 하루 일과는요 아침에 6시 아니 6시 반 아니면은 한 7시쯤에 일어나거든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요? 왜냐면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네. 교회에서 그 기도 모임이 있어요. 아침마다. 그래가지고 그걸 아침마다? 네. 이야, 보통 기도할 때는 뭘 많이 기도해요? 내 발이 조금 더 빨라지기를 점프를 조금 더 뭐 그런 거 안 합니까? 그런 거 그냥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지내고 잘 살게 해주세요. 야 그러면은 학교 가기 전에 이제 그 기도 모임을 갔다가 네 그리고 학교를 등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학교 가가지고 이제 4시 반에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학원 가면은 5시쯤 되니까 5시에서 9시 반 공부하고 그러니까 또 9시 반까지 가야지. 공부하고 네. 그럼요. 집 가가지고 1시간 정도는 무조건 춤을 추거든요. 집 가면은 예. 참 야. 이러니까 부모님이 뭐라 안 하시지? 실례가 된다면 성적도 좀 괜찮습니까? 성적은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 시험을 쳤거든요. 그 수학이 기절 쪽봉하게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아니요. 그럼요. 35점이 나왔거든요. 답을 이해했었군요. 근데 그 학원을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학장 아이가 모든 과목 다 잘하면 좋지만 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잘하는 거 잘하면 되지. 그러면은 우주군의 꿈이 있습니까? 이렇게 뭐가 돼보고 싶다. 음악 쪽으로 가고 싶고 제가 드러머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음악 프로듀서나. 근데 이게 재능부자네 우주군이. 네. 본인이 좀 작곡한 노래도 있습니까? 네. 어떤 거예요? 제 인스타 타고 들어가시면은 그 핑크 색깔 소닉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 계정에. 예. 그럼 거기에 제가 만든 노래가 있어요. 거기를 들으면 돼요. 그러지 말고 직접 불러줘. 제가 노래를 부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작곡만 해놔가지고. 조셉 아저씨 그 계정 그 인스타 놀러 온 적 없죠? 놀러 왔어요. 가봤어요? 네. 어때요? 되게 깔끔하신 것 같아요. 뭐예요? 노잼. 우와 비트를 많이 만들었네. 봐요. 이런 것도 다? 네. 여기다 랩 좀 써야죠. 랩은 잘 못해요. 울고불고 난리 났네. 집안에서 난리 났네. 야, 헤이. 수련회는 다 갔는데. 헤이. 난 혼자 유 키즈. 헤이. 허. 아침에 일어나는 새야 너무하니? 지적이니? 이 비트에 아침에 일어나는 새들아 뭐하니 지적이니 지적. 애기가 하고 있는 건 기적이니 이게서 라임을 맞춰요. 아니 그 저기 코인 노래방도 좀 자주 간다고요. 네. 그 자주 부르는 애창곡이 좀 있습니까?
선물 많이 불러요. 아, 그 노래 되게 좋아해요? 네. 한번 조금만 불러줄 수 있어요? 제가 노래를 못하는데. 아, 그거 한번 조금만 해줘 봐요. 이걸로 해주세요. 너 같아 남의 얘기가 또 설레는 일들이 내게 보이소 나에게 나 이거 괜히 선물 같아 날 꼬마 항상 평범했던 이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남자들끼리 노래방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울면서 서로 막 서로 마이크 줘가면서 아 우주랑 했으니까 오늘 학창시절로 좀 돌아가네. 아, 너무 좋네요. 저도 모르게 그 노래방 생각났었어요. 예. 10대 때 노래방 갔은 적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아, 있죠. 뭐 부르셨어요? 예? 뭐 부르셨어요? 저 때는 그 희야 많이 불렀죠. 아. 희야 날 좀 바라봐. 아, 그렇죠. 조셉은 뭐 많이 불렀어요? 저는 이제 김정은 형님의 예. 세상이 그대를 좀만 불러줘요. 하이라이트 한번.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랐다. 발사됐다. 오늘 누리호 발사하거든요. 오늘 성공! 오늘 누리호 발사 성공! 속일지 몰랐다. 우주군. 네. 막상 수련회 안 가고 지금 유퀴즈 나왔는데 후회되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네. 느낌 괜찮아요. 아니 혹시 우리 그래도 이 방송 보면 친구들이 또 많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얘들아 안녕. 나 학교에서 같이 재밌게 많이 놀자. 안녕. 너무 웃겨 이런 게. 할 말이 없는데 시키니까 시작했어요. 할 말이 없는데. 우주가 너무 좋아. 네. 우주가 너무 좋아요. 우주군 혹시 오늘 방송 물 좀 먹게 나도. 물 마셔요. 이게 어떤 우주가 오니까 날것의 인터뷰가 나와. 그러니까요. 그 뭐 틀에 매이지 않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신난다. 그거 말고 또 뭐 목표 같은 거 뭐 없습니까? 목표요? 외국인 친구 사귀어 보고 싶어요, 저. 그럼 영어를 좀 해야 되잖아요. 네. 예. 네. 영어는 좀... 영어 좋아해요, 제가. 영어 잘 해요? 조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자기소개만 영어로 좀 한번 가볍게. Hello, my name is 김우주. I'm 14 years old. Thank you. 그래도 뭐 잘했네. 영어 인사가 아까 친구들한테 얘기한 것보다 훨씬 나았어요. 그죠? 영어도 공부를 조금 해야겠네. 하면 돼. 지금 긴장돼가지고. 그런 거죠. 예. 예. 우주군 오늘 진짜 오늘 덕분에 너무 많이 웃었어요. 한참 꿈도 많고 지금 뭐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우리 또 우주군 앞으로도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진짜 하시면서 한번 본인이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네. 예.